기다리고 있어요. 엄청나죠? 다크서클 장난 아니죠? 대신 11시 출발이죠? 야! 지금은 누구 집이 있지, 친구? 드디어 집에 왔어요. 키리어가 둘, 넷, 여섯, 일곱. 키리어가 총 일곱 개. 수화물 두 개는 추가 금액까지 냈어요. 집에 오니 마음이 편하네요. 짠, 아이스크림 사러 왔어요. 마차 마차. 엄청 부었네요. 우리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동 딱 세 개만 할까? 근데 이 시간에 안 될걸? 1,000원짜리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엄마가 거위알을 주셨거든요? 근데 얘는 좀 많이 깨져가지고 먼저 먹어보려고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되려나? 오! 노른자 진짜 크다. 진짜 크죠. 하나 깠는데 이만큼 나왔어요. 엄마가 준 반찬과 같이 먹겠습니다. 야, 일단 과자보다 좀 더 단단해. 드디어. 짠, 예쁘죠? 내 친구가 사준 차 세트예요. 이거는 신혼여행지 리조트에서 가져온 티예요. 라즈베리 로즈힙. 이거 먹어보려고. 맛있어. 대박. 우리 침대는 변신할 거예요. 가루를 타 먹으려고요. 먹을 만큼 검은 미숫가루입니다. 콜라겐이 약간 분유맛 나서 맛있어요. 이것도 섞어주려고요. 꿀.
나 그냥 커머. 엔놈. 지금 신문부 받으러 왔는데 사람이 엄청 많아요. 바람이 왜 이렇게 심한가. 야, 오늘도 왔어요. 술 취하고. 근데 나한테 끼웠거든요. 나 이거 30분 기다렸어요, 지금. 아, 이게 지금. 혜윤이 지금은 새벽 1시 되기 10분 전이에요. 아까 치킨 먹고 잠들어서 11시 50분에 일어났어요. 밀린 설거지들을 하려고요. 그리고 이거는 한국에서 새로 사온 앞치마예요. 뒤에 찢기가 있어가지고. 짠! 지금 새벽 5시예요. 아침을 먹습니다요. 방금 끓인 미역국, 오븐에 구운 생선인데 내장이 다 터졌어요. 그리고 엄마가 준 김치랑 무말랭이랑 물회장아찌 먹어볼게요. 연장판이에요. 미역국 쏙쏙 끓이기. 미역. 되게 기분이 있어? 이거 오빠가 사진 인화했어요. 이거는 피로연 끝나고 찍은 사진들이에요. 그리고 웨딩 결혼식 때 맞벌려고 이렇게 인화를 했거든요. 웨딩 드레스 입어봤을 때인데 찍는 걸 허락해줬거든요. 근데 그것도 오빠가 인화해줬어요. 이거는 한약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홍콩에서 제니 베이커리에서 사온 쿠키인데 이거 정말 맛있거든요. 한약 먹고 쿠키 먹으려고요. 오늘 아침은 계란말이 하려고요. 완성했어요. 엄마가 준 반찬이랑 밥을 먹으려고요. 휴, 날씨 짱 좋아.
페이스 약과 로스트 브라운이에요. 그리고 웨렌매트의 립글로스. 또 살짝. 이거는 이번에 새로 산 토니 이펙트의 브로우예요. 이렇게 뒤에 브러쉬가 있고 이렇게 잘 그려져요. 클리오 섀도우 팔레트예요. 예쁜 색이 많아요. 클리오의 비모 코랄 프리즘 에어 섀도우거든요. 진짜 진짜 좋아하는 색이에요. 키스미 아이라이너예요. 유명하죠? 브라운으로 눈꼬리만 밑에서 이렇게 늘 깔면서 바르는 게 편하더라고. 끝났어요. 최근에 이거 하나 샀어요. 면세점에서 6,000원인데 적립금도 써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샀어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거울. 아까 바른 더 페이스 립스틱. 이것도 립스틱. 이것도 립밤, 립글로즈, 그다음에 브러쉬, 립브러쉬, 그리고 인공 눈물 이렇게 들었네요. 그리고 이게 다 들어가요. 다 립밖에 없어. 이 안경 예쁘죠? 잘 산 것 같아. 롯데타워에서 샀어요. 그리고 알은 청색광 차단해주는 걸로 맞췄어요. 포항에서 5만원 주고 맞췄어요. 펩펩펩 패딩. 주우니까 패딩. 고! 고! 지금 주차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일요일인데 한 10시부터 돈을 내야 돼요. 근데 지금은 11시 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할 수 있어요. 5시까지 랩탑이랑 타블렛 쓰면 안 된대요.